너무 멋있긴 멋있다. 오늘 구매 참 좋은 날인데. 자, 여기 광덕산 정상이요. 해발 해발 560m 의 광덕산 가든 있는 데서 입산을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25분. 개우리 올라오는 동안에 좌측으로 있는 그 개우리는 유원지 위로 다시 차려놨고, 지금 거기에요. 해발 975m 나오네. 레이더 기지를 지낸다고. 현재 지금까지는 산속 길로다가 계속 그냥 걸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30분 산속 도로로 다 계속 그냥 올라왔고, 여기서 내려가는 거면 정상에서 이리 휴지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상 표지가 있는 모양인데, 예, 주변은 전부 나무로 둘러싸여 가지고서 사방이 조망은 할 수 없고 표지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옮겨놨고, 하산길이고, 여기가 지금 광덕산 정상인데, 뭐 계속 올라오는 길에 그 도로를 지금 레이더 기지 낸다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뭐 볼만한 풍경은 하나도 없어. 이거 보려고 그냥 그 멋있긴 멋있다. 오늘 구매 참 좋은 날인데. 자, 여기 광덕산 정상이요. 해발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예, 북쪽입니다. 광덕산 정상에서 바라본 북쪽.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제 철관은 벙커 공기구멍이에요. 서쪽 길로 하잖아요. 정상에서 내렸자마자 양갈래 길 나오는데, 우린 지금 우측으로 가봅니다. 하산길은 한 10도 정도의 육산 숲경사길. 서쪽으로 보이는 벙어리들이에요. 정상에서 한 5분쯤 내려와가지고서는 계속 굴참나무 시대로 평지에 약간의 그 암능이 나오고, 사이로 넘어갑니다. 네, 뒤돌아봤어요. 도중도중에 벙커가 많이 하산길 왼쪽으로 지금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고, 이것 이에는 전부가 육산이에요. 여기가 내려온 길입니다. 숲속 길이 뚜렷하게 나있어요. 920고지. 아이씨. 참나무. 그런데 이게 800 해발 5m 돼요. 지금 박달봉이 올라와 있어요. 뒤돌아본 지금, 네, 정상 1-3. 예, 광산골 갈림길. 예, 내려왔어요. 광산골 갈림길 해발 820m네 785봉이에요. 예, 저기가 지금 정상이었고, 내려오는 게 조망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여기는 큰 골입니다. 저쪽이 아마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박달봉이 저기 어딘가 봐. 우리는 지금 좌측에 큰 골 계곡을 안고서 뺑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헬리콥터장이 나오고 계속 참나무 숲길에서, 헬리콥터장 바로 밑에는 경사가 조금 심하구만. 바위라고는 하산길이에요. 동쪽으로 지금 나오는 저쪽 능선은 우리가 안 간대요. 예, 좌측 능선에 저는 바위가 이제 처음 하나 나오는 거야. 이쪽은 동쪽입니다. 여기가 해발 790의 박달봉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진짜 박달봉이에요. 이쪽이 되나? 아주 예쁜 바위가 하나 있구먼. 큰 꼴계곡 아닌가 싶은데. 지금 내리는 봉우리. 아니요, 남자 저쪽에 있는 거 발견. 저기야. 아니야, 줄 거기 맺어 있네. 맺어 있어? 어, 맺어 있네. 아니요, 줄 아니에요. 막대기 늘어선 거예요. 예, 막대기 늘어선 게 막대기. 예, 줄 아니요. 내가 본 게 막대기. 박달봉에서 한번 이제 동남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밑에는 지금 도로가 나와 있고. 아, 북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예, 다시 정정해. 북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보고 있고,
자, 이쪽이 동남쪽이에요. 박달방에서 북서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산띠 길 옆에 이런 또 구멍바위가 하나 있네. 경사 마사길에 줄이 매지지? 예, 그 줄 매진 옆으로는 바위가 좀 있습니다. 저 밑에는 이제 아산길. 박달봉 주변만 잠깐 동안 그 볼거리가 있고 조망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굴참나무 길에 정상선 박달봉까지는 아주 평탄한 굴참나무 숲 산책길 마냥 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마사제 역시 계속되는 굴참나무 숲길이에요. 백운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백운산 갈비, 뭐 백운산 계곡 송시내, 백운산 계곡 국민관광지 안내판이 여기 있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바로 도로에 내리시니까 이게 있네. 여기 백운계곡 버스터 바로 앞에 갈비 밑에는 아니, 무조건 이리 올라오라.